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40페이지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 도시의 수립을 보겠는데, 이 파트는 별표 하나 딱 쳐놓으시고 반드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정리를 통해서 점수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역계획권 할 때요, 광자가 한자로요, 넓을 광자입니다. 역자는 지역 역자입니다. 그래, 이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B군이 있다. 그럴 때 하나의 지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만 딱 떼가지고는 광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옆에 이인청원시가 있다, 경기도가 있다, 이런 큰 광역 자치단체인 두개 이상이 딱 묶어진다, 이걸 광역이랍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광역, 그리고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해서 밑에 국토교통장 도의사는 어쩌고저쩌고 쭉 가서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에 쭉 가다 보면 광역시설을 챙이로 정비, 이말 보이죠? 광역시설 따 밑줄. 그래, 이제 세 가지 용어. 광역계획권 할때 그거, 광역. 광역도시계획 할때 광역. 광역시설 때 광역. 이때 광역, 광역, 광역이 나면 최소한도 몇개 이상의 지자체를 리입하는 용어인가? 두개 이상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두개 이상. 자, 그래, 이 하나의 지자체를 의미할 때는 광이란 말 쓰지 않는다. 다만 이 행정 조직으로서 행정 그 행정구역 단위로서 이인청광시, 부산광시, 뭐 울산, 대구, 대전, 강정화시, 이런 그럴 때 광역시는요, 고유명사, 지역명이 들어가면 하나를 의미하죠. 이인청광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이인청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럴 때 빼고, 광역시란 말 그때 빼고, 그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시설을 설치, 이렇게 그세 가지 용어는 하나의 지자체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 반드시 몇개 이상의 지자체를 내포하는 용어가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내포하는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 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서도 따로따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예컨대 도를 뚫는다, 뭐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공항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따로따로 설치해서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설치 운영할 건데, 너무 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만 이용할 때에 바로 독자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요. 예컨대 각각 지자체마다 공항 하나 설치해 놨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다 그러면 비용만 몽땅 들어가지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폐기물 처리 및 제어 활용소를 하나 각각의 지자체마다 설치 수강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근에 있는 몇 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양의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죠. 도로도 하나의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딱 끊겨버리고, 또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따로 설치해서 딱 끊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공간을 연계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겠죠. 공항도 마찬가지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각각의 지자체마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비용과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운영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리 인근 지자체의 장들이 만나가지고 정책적으로 조례해서 꼭 필요한 양의 시설 하나를 설치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환경 보존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서로 인근에 있는 그 지자체 간 공간 구조를 상호 연계시켜서 운영할 때도 막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자체가 이렇게 묶음을 쳐주는데 그 묶음을 쳐주는 것을 광역계권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광역계권 지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접해 있는 분리상호 그런 특광특특 시군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서로 상호 연계해 나가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마다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훼손시키는데 적당한 양을 사전에 조율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따라 설치해서 같이 이용을 하게끔 해서 환경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아까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는 시설, 또 같이 연결해서 이용하게 되는 시설,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인데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게 절차를 걸쳐서 하나 묶음을 딱 쳐줍니다. 그 묶음을 쳐주는 절차를 광역계권 지정 절차로 합니다. 광역계권을 딱 지정하고요. 그 안에 이렇게 채워나가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광역도시계라 해요. 이런 광역도시계를 짤 때는 그 광역계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정책 방향의 내용을 담아요. 그 광역계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은 이렇게 연계해 나가도록 하자라는 정책 방향, 그리고 광역계권의 환경 보존과 그 다음에 녹지 관리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도록 하자라는 정책 방향,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광역시설, 뭐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 다음 폐기물 처리면 재활용시설 같은 거, 또 화장실 같은 장사시설 등등등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장소에 따 배치 해서 설치해서 함께 공동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정책 방향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계권의 여러 가지 방제에 관한 내용들, 물류유통체계 이렇게 구축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라 합니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절차를 이 법에서 두고 있어요.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 담할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현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가, 그리고 사회문화, 경제사 어떻게 정해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실권자들이 조사합니다. 이걸 기초조사를 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한 바로 주민으로서 기초사를 꼭 하게 됩니다. 조사하고요. 이때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을 청취해서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공청회 개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 장소에 들어와서 바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고자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공청회 개최 예정을 14일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 이제 장소가 결정나고 일시가 정해지면 관심 있는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돼요. 그때 의견이 제시되면 타당할 때는 반영을 해주고요. 타당성이 없으면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초사하게 될 때 엄청난 자료가 수집이 되겠죠. 그런 정보들 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획득했던 그 정보를 구체에서 꼭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은 수시로 또 변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변경된 정보를 5년마다 다시 반영해서 구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가 끝났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요, 그 지역에 의회가 있겠죠. 그래서 시도의회, 시군의회 이런 조직의 의견 듣고
뭐 그 지역의 또 시장에서 의견을 청해서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했던 자들이 바로 그 광역회권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결지를 받아야 돼요. 정책에 대해서. 그때 광역회권 지정권자 아주 중요한데요. 광역회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향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큰 광역자산지, 이걸 뭐라고 하냐, 광역자산지에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여기가 광역회권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묶어서 지정하고요. 예컨대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포위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죠. 이런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묶어서 시도를 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지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했다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사에게 지정했던 사례를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받았던 그런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경기도사가 만나서 정책을 협의해가지고 짜요. 그래서 광역도시를 짜가지고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3년에 가져가서 승인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 법적으로. 이때 승인신청이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대에 있는 중앙도시군에 있잖아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그 정책에 대하여 관련 있는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정책 내용 보니까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부 장관은 미리 협의하고요. 또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환경부 장관은 미리 협의하고 국방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국방부장 미리 협의해야 돼요. 이것들을 묶어서 관계 행정교환원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의를 하고 협의촌에 들어가면 30일 의견 제시가 딱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짜고요. 협의가 딱 끝났다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위원회에 심의했다 넣습니다. 그러면 절차 거쳐서 심의가 이루어지겠죠. 심의가 딱 끝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이 딱 도장을 찍어서 확정합니다. 이걸 승인이라 합니다. 승인이 딱 이루어지면 다시 시도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한테 송부를 해줘요. 송부를 해주면 그 자들이 시도사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에서 발행한 공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보, 경기도청에서 발행한 경기도보,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런 것들을 공보랍니다. 공보. 이 공보에 딱 큰 줄기만 개져서 우리에게 공고를 해줘요. 공고. 불특정 사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공고한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그 계획서를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와서 보세요라고 열람 제공하는데 열람 제공을 30 이상 제공해서 마무리 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의사가요. 팔도 도의사가 자기 도 안에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시군을 묶어서 바로 광역회권이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팔도. 예컨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홍성우이다 하면 충남 도서가 나의 관할구역이다 해서 여기다 광역개권입니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했다면 바로 이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우석에 지정내사를 통보를 해줘요. 통보받으면 그 세 명이 만나서 열심히 그 광역개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역도시를 수립하죠. 수립하게 될 때는 현장 조사인 기초사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청취해서 역시 공신을 꼭 제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 군, 의회 의견 듣고요. 그리고 수립한 다음에 지정했던 지정권자인 도의사님한테 승인합니다. 3년에. 그러면 도의사가 받아서 역시 그 정책 관련된 교육정책이 있다면 지방 교육감이 있죠. 교육감하고 미리 협의해요. 또 환경정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환경관세청과 미리 협의해요. 그런 장들을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했다 넣어요. 심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도장 딱 찍어서 이 정책 확정이다 해서 승인을 해주죠. 승인하고 나서
송부를 다시 해줍니다. 시장우수한테 송부를 받았던 시장우수가 시군에 공부했다가 계속 공고해요. 공고하고 나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 계획을 좀 보자 라고 하면 열람체공한데 열람체공은 30일 상 해주고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광역개권 지정과 광역도시 수립인데요. 이 내용을 포인트 잡아서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파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도시의 의 별표입니다. 광역도시의 의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깨뜨려 하셔야 돼요. 광역도시 뭐냐 그러면 광역개권이 지정이 되어졌을 때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만다. 그러면 이 광역개권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별표 하나 다뤄주시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광역도시란 국토교통부장한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다. 이렇게.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개권이 지정된 후에만 수립되어지는 계획이고요. 광역개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이 광역개권은 지정을 해야만이 탄생되는데 지정은 누가 하는가? 이 지정권자가 중요하다. 두 명뿐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약자로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다. 그랬죠. 이게 시험금으로서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야 돼요. 광역객관 지정권자 누구냐? 두 명뿐인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 나갈 때 국도를 달리는 경우가 있고 지방도를 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는 국도가 나와 있네. 신나게 국도를 달린다. 광역객관 지정권이 누구냐 그러면 국도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 국은 국토교통부장관, 도는 도의사다. 이렇게. 시험에서는요, 광역개권은 특별시장,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립니다.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정권이 아닙니다. 도지사고 국토교통부장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 자가님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국도다. 국장, 도의사 뿐이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때에 둘 이상의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하고 도의사는 바로 도의 관하고 안 했다 지정할 때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렇죠. 충청남도가 있다. 도의 관하고에게 뭐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우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가 있다. 이렇게. 이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면 이건 광역자산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군이 나왔다. 시군 하면 군하고 급이 같은 이 시는 기초자산시다. 이것도 구분하십시오. 그 내용이 41페이지 나와 있죠. 41표 보면 광역개권 지정권자 해가지고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장 도의사 받으세요. 국도. 이 광역계권 지정권자 국도가 있다.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 후, 공강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장하며 광역시를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 후, 광역 전부 일부를 광역계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스 안에 1번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악에 걸쳐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지정. 광역계권이 도후 관악에 속하여 있는 것은 도의사 지정 받으시고 가로 2번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권을 지정한다. 도의사가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을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누가 요청하느냐? 다른 부서의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들 또 시도사 여기 시도사가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 주시죠. 가로 2번이 그겁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사에게 광역계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받으십시오.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가로 3번 이렇게 광역계권을 지정하게 될 때는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도 관악역 전부 인천광역시 전부 서울특별시 전부 경기도 전부 이렇게 전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일정한 것은 2번 보세요. 특광특특 시군후 관악역의 일부를 광역계권에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하게 될 때는 구 단위로 잘라가지고 광역시 관악역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군에서는 읍 단위로 잘라서 면 단위로 잘라서 여기까지가 광역계권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42표 오시면 4번 광역계권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이렇게 광역계권을 국토교통부에 지정한다. 그들은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을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정을 했다면 지정을 한 후에 이 시도세계 지정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중앙도시를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사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도사도 마찬가지죠. 시장 군수 의견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의 위원회가 아니고 지방도시는 심을 거친다. 이걸 꼭 체크를 하십시오. 거기 2번 보시면 도의사가 광역계권을 지정하거나 변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뭐 관계 시도사 시장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에 따로 암쳐요. 지방. 지방도시는 이를 심을 거친다. 국토교통에서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원을 심을 거친다. 이거 짝짓게 두시고 3번 이렇게 심의 걸쳐서 지정을 했다면 광역계권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이자들한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죠. 자, 3번면 국토교통장은 또는 도의사는 광역계권을 지정 변경하면 지체 없이 여기 시도사에게 여기 시장구에게 통보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제3절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에 들어가게 됐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 광역도시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역계권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이 광역계권에 이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수립이 되는데 이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럴 때 이 방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책이란 말씀했다는 것.
장기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보통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슬퍼할 때 장기란 말 써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런 모양새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고로 이것은 이 장소에 대한 광역개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미래상, 미래청사진을 제시하여 수립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양새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광역도식을 수립하게 되죠. 자, 그래 여기에서 광역도식의 뜻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광역도식은 어떠한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수립하는가? 광역 객관. 다시 광역도시 뭐냐 그러면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개권이지 이걸 광역시 이렇게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광역시 아니라 광역개권. 이 광역개권은 지정을 해야 되죠. 누가? 국토교통부장 도의사가 지정을 해야 탄생됩니다. 그러나 이 광역시라는 용어는 행정구역 단위로서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종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존재하는 광역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한 게 아니고 광역개권, 이 말 아주 중요하니까 광역개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하고 그러면 이 광역도식을 수립한다. 이때 광역도식은 누가 수립권자냐? 자, 그 내용이 42페이지 나와 있죠. 광역도식 수립권자에서 광역도식 수립권자는 경우수가 많죠. 여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이인창원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한 묶으로 지어서 통보를 해주면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시가 수립권자 되는 겁니다. 이걸 약자로 시도사라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도사가 이렇게 광역도식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되는 겁니다. 이때는 공동으로 수립해요.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그래, 이 시도사가 협의를 통해서 공동 수입을 했다. 그랬다면 이 정책에 대하여 바로 지정했던 지정권자님에게 승인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는 광역개권 지정권자가 되겠습니다. 수립했다면 승인을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확정되고요. 이 승인 신청은 3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가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3년에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3년에 승인 신청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 광역개권 있죠? 이 광역개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때는 만약 3년에 승인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 권역을 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도사가 3년에 승인청을 국토교통부장한테 하지 않았다면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이 광역 도식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정해서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스스로 확정해요. 승인 안 받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도사가 자기들끼리 좀 수립하기 그렇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한테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도사하고
국토교통장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수립할 수도 있어요. 수립했다면 지정권이 국토교통부장이 함께 했으니까 그때는 스스로 확장합니다. 국장이 이 시도사하고 같이 하자라고 필요성을 느끼면 역시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장한 이 광역도시 수립할 때 그 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스스로 확장하면 됩니다. 또 여기 만약 충청남도 도시가 자기 도호 관할하겠다 지정했다 그래서 통보해 줬다면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수가 만나가지고 시장 또는 이 군수 이미 만나가지고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하여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해요. 수립했다면 자기들의 스스로 정책계획을 확장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지정권자인 도지사님한테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승인신청이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이 경우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했던 충청남도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지정했던 장소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자기가 정했던 장소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면 되지 뭐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시장 또는 군수란 자들이 협의를 거쳐요. 자기도 수립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서 도사님이 좀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알았어. 내가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도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수립해서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역 도시계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요. 시도사도 있고요. 시장 또는 군수도 있죠. 그래 수립권자 하고 광역 개권 지정권자하고는 잘 구분해 주십시오. 광역 개권 지정권자는 국도다 두 명뿐이다. 근데 광역 도시 수립권자는 두루두루 많이 나오구나.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구나. 그러나 여기는 구청장은 없습니다. 예, 과거 시험에 나왔는데 광역 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요. 구청장은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